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닷컴 윤민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즈를 왔는데요. 프리미어리그가 아니고 오늘은 2부 리그인 챔피언십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리즈는 이제 리즈 시절이라는 말로도 한국 축구팬들한테도 유명한 곳인데 경기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리즈 브릿지라는 다리라고 하네요. 근데 이름만 보고 사실 되게 멋있는 타워브릿지 같은 런던의 그런 다리일 줄 알았는데 조그맣긴 하지만 그래도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아까 역 뒤쪽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51번이나 52번을 타면은 부정거장만의 리즈의 홈경기장인 엘랜드 로드를 도착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러 가볼게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한번 경기장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경기장 옆면 벽인데요. 옛날에 이제 영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92년 이제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세 번째 우승컵이고요. 이두카 선수죠, 호주에. 2000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갔던 정영까지 이제. 네, 여기는 이제 기념품샵인데 한번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 이번에는 3만이다!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